네,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되면 식도암이 된다 이런 네. 말도 있잖아요. 네. 그 말이 사실인가요?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 자체가 식도암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인 역류성 식도염. 특히 역류성 식도염은 재발률이 80%나 돼서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동 세브란스넥과 강민석 원장님과 함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세브란스넥과 강민석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제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는데요. 네. 정확히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에만 있어야 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들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일단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랑 식도 사이에 과략근의 힘이 약해져서 생길 수도 있고 또 해부학적으로 식도 열공 탈장이라 그래가지고 과략근 자체가 제대로 조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부가압이 갑자기 증가해가지고 정상적인 식도 과략근의 힘을 이기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식도 증상과 식도 외 증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식도 증상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돼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 때문에 네. 생기는데 가슴이 타듯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신물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은 가슴이 쪼이듯이 아픈 그런 흉통을 이제 주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식도 외 증상으로는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입에서 쓴맛이 나거나 이유 없이 입이 이제 따가운 증상과 같이 생기거나 등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되면 식도암이 된다 이런 네. 말도 있잖아요. 네. 그 말이 사실인가요?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 자체가 식도암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식도염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은 발의 식도라 그래서 식도 점막 일부가 위 점막처럼 변해지기는 하는데 그 중에 일부에서 희박한 확률로 식도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도암은 대부분 술이나 담배 같은 위험 인자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역류성 식도염 자체가 바로 식도암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역류성 식도염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원인이 위산 분비를 과다하게 촉진시키는 음식 때문이라면은 그런 음식을 자제하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 음료를 많이 먹어서 카페인 때문에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위식도 과략근이 약해져서 역류 증상이 심해졌다면 카페인 음료를 당분간 안 드시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식이라든지 아니면 과식 때문에 생겼다면은 그런 식이 조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생활 방식이나 아니면은 스쿼트나 크로스핏 같이 복압을 상승시키는 운동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돼서 식도염이 야기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운동 방법을 본인의 증상을 조절하는 것에 유리하도록 바꿔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앞서 역류성 식도염이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과식, 야식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역류성 식도염에 좀 안 걸리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피해야 한다 하는 생활 습관들이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커피를 당분간은 끊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정말 힘든 건데요. 네, 맞습니다. 진료실에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청취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커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를 영원히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식도염 증상이 상당히 완화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때 동안은 당분간 끊고 만약에 정 끊기 힘드시다면은 디카페인으로 드시라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또 두 번째가 야식입니다. 야식이라고 하면은 밤에 치킨이나 피자나 아니면 과식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생각보다 밤에 과일 드시거나 아니면은 땅콩같이 주전부리 드시는 것들이 생각보다 역류성 식도염과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 시간대를 좀 낮 시간대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부터 증상 또 예방법까지 원장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부터 좀 커피 줄이고 네. 야식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 세브란스넥과 강민석 원장님과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